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알람입니다. 최알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코팅층이 잘 입혀져 있는 이 차량의 코팅층을 벗겨내는 작업을 의미를 해요. 보통 어떤 여러분들이 뭐 새로운 왁스를 구매하거나 코팅제나 유리막 코팅제를 올리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왁스를 벗겨주기 위해서 탈지 작업을 보통 하는데 불필요하게 탈지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탈지를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쪽으로 문의도 많이 들어왔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늘은 이 영상에서 어떤 순간에서는 탈지가 필요하고 어떤 순간에서 탈지가 필요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우선은 탈지하는 방법부터 알아볼게요. 그래요. 자, 탈지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탈지제를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페인트 클렌징인데 이제 습식 페인트 클렌저를 사용을 하시면은 완벽하게 탈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탈지제를 사용을 하실 때는 이런 미트보다는 스펀지를 이용해 주시는 게 좀 더 효과가 좋아요. 왜냐면은 이 스펀지가 이 밀착력이 좋기 때문에 도장면에 왁스를 효과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어서 스펀지를 써주시는 게 좀 더 효과적입니다. 털이 있는 미트보단 아무래도 이렇게 도장면에 바짝 붙어서 다니는 스펀지가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던 코팅치를 없애주기에 좀 도움을 줍니다. 그만큼 세정이 깔끔히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페인트 클렌징도 마찬가지로 납작 달라붙는 테리오프를 사용했고요. 거의 다 끝난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 두 제품 중에 나는 어떤 탈지제, 어떤 페인트 클렌저 둘 중 하나 뭘 써야 돼요?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우선은 탈지제 같은 경우에는 유분기를 위주로 없애주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페인트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유분기도 없애주지만 기존에 도장면에 묻어있는 물때도 없애주기도 하고 묵어있는 이물질도 없애주기도 하고 말 그대로 클렌징을 시켜주고 우리가 사람 세수할 때 클렌징처럼 세수를 해주는 역할이라 구석구석에 좀 묵어있는 때들까지 같이 없애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실게요. 야, 일단 효과는... 탈지가 깔끔하게 잘 이루어졌네요. 지금 보신 것처럼 옆은 물방울을 자꾸 튕겨내려고 하고 여기는 지금 물을 이렇게 도장면이 그대로 머금고 있어요. 이거를 친수 상태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친수형 왁스 이 모양 때문에 그 왁스 이름이 붙여진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친수 상태로 물기를 그냥 머금고 있습니다. 탈지가 아주 잘 된 거지. 지금처럼 도장면에 왁스층이 없을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보면 지금 이 상태는 그냥 자동차의 맨 얼굴, 맨 상태란 말이에요. 아무런 보호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 물기를 닦아내려면 닦아주세요. 뭔가의 마찰력이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코팅이 잘 돼 있는 이 도장면에는 그냥 던져주고 쓱 당겨주면 우리가 쉽게 알던 힘 안 들이고 이 드라잉 타월로 쭉 드라잉을 하면 깔끔하게 물기를 제거가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얘기가 달라요. 이 상태로 덮고 당기게 되면 굉장히 뻑뻑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금 그 느낌이 안 나죠? 마찰이 생기고 뻑뻑해지지. 뻑뻑한 이 느낌. 탈지를 하게 되면서 전부 다 돌아다니기 시작할 텐데 데미지를 줍니다. 그래서 드라잉 하실 때는 가능한 한 이렇게 톡톡톡톡 두들겨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안전하지. 안전하게 드라잉을 해주시고 새로운 코팅제를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맨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탈지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탈지제를 이용해서 탈지를 하는 방법이 정말 강력한 유리막 코팅제가 발려있다라고 하면은 한 번 가지고서 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페인트 클렌저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막 탈지 작업 다 해놓고 페인트 클렌저 작업 다 해놓고 물을 쐈는데 뭐야 왜 그대로야 하면은 두 번째 번 반복해 주시면은 없앨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진짜 더 좋은 유리막 코팅제는 그냥 광택샵에 가셔서 광택으로 지우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그냥 무조건 새알람 영상 보고서 저대로 하면 다 지워지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대로 넘어가 봅시다. 야, 이대로 봅시다. 자, 지금까지 탈지를 왜 해야 되는지, 왁스를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쪽 1번 도장면하고 2번 도장면이 있어요. 1번 도장면은 저희가 탈지를 했던 부분이고 2번은 아직 그대로 유리막 코팅제가 올라가 있어요. 자,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이 사실 아마 이것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유리막 코팅제가 발려져 있는데 어떤 왁스 올려도 돼요? 고체 왁스 올려도 돼요? 새알람이 추천한 뭐 잭스 왁스 올려도 돼요? 뭐
기타 등등 그 다음 왁스를 올려도 되냐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셨을 때 유리막 코팅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리막 코팅제이자 유리막 관리제인 이 제품을 올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습지 코팅제는? 그리고? 친수왁스는? 광부스터 친수왁스는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고치왁스는? 올려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답 먼저 말씀드리면 올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유리막 코팅 층이 가장 단단한 층이에요. 가장 단단한 층 위에 어떠한 왁스를 올리는 걸 우리 레이어링이라고 하죠. 뭐 광도를 더하기 위해서 올리거나 슬립감을 더해주기 위해서 올리거나 아니면은 유리막 보수용으로 관리를 하기 올리거나 아니면 좀 더 간편한 방법으로 습지 코팅기를 올리거나 등등이죠. 기존 유리막 코팅 층 그냥 즉 자동차를 보호하는 코팅 층 때문에 나머지 제품들로 레이어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막 코팅 층 위에 코팅제를 올리셔도 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발라도 되긴 돼요. 근데 정말 내가 이 잭스왁스 본연의 정말 이 본연의 느낌만 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이 상호왁스를 샀는데 상호왁스의 본연의 느낌만 느끼고 싶다라고 하실 때 벗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리막 코팅층 위에 상호왁스가 올라가면 상호왁스 느낌이 안 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고체왁스가 정말 깊은 웬룩을 띄고 있는데 유리막 코팅제가 반짝거리는 룩이라면 또 두 가지를 같이 섞었을 때 그 섞인 조합의 결과물이 나와요. 어떤 조합을 하냐에 따라 이 결과물이 달라지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되게 좋은 코팅제가 발려 있다면 제 생각입니다. 물론 본연의 왁스 코팅제를 느끼는 것도 좋지만 제가 그 위에 올라가 있으면 조합을 느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단단한 유리막 층을 없앨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보자분들이 이걸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신다고 이거를 없애요 말아요 하는데 왜 없애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올리면 안 되는 줄 알고. 근데 단단한 코팅층을 굳이 벗겨내고 그 주의사항 그 위험한 그 소리 날지 안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올리시는 것보다는 단단한 코팅층을 레벨을 두고서 레이어링을 하시는 게 저희가 권장드리는 방법이고 그럼 반대쪽으로 이제 탈지를 왜 해야 되냐 그러면 이럴 때 좋아요. 내가 탈지를 다 해놓고서 글레이징하고 고체왁스 이 두 개의 조합이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럴 때 올리시거나 아니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이 쉽게 설명할게요. 셀프 유리막 코팅이나 혹은 그래픽 코팅제 특히나 저런 케미컬 보이나요? 저렇게 1리터나 500ml, 300ml짜리보다 훨씬 양이 적은 뭐 30ml, 50ml짜리 고농축으로 셀프 유리막을 할 수 있는 제품들 있잖아요. 지금 이 면도 장면에 가장 잘 달라붙습니다. 가장 튼튼한 이 베이스용 코팅제를 유지해 줄 수가 있어요. 쉽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1번 도장면, 2번 도장면 있는데 1번 도장면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정말 막 맨 도장면이지 지금? 아무런 슬립감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쪽 같은 경우에 코팅층이 있다는 게 느껴지고 슬립감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뭐 주차 스티커를 예를 들어서 유리 말고 여기다 붙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코팅층이 있는 면에 더 오래 잘 달라붙어 있을까요? 아니면 없는 면에 더 오래 잘 달라붙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없는 면에 더 잘 달라붙어 있지. 저쪽은 슬립감도 있을 거고 뭐 코팅층도 있기 때문에 일단 보호하고 있는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빳빳하게 잘 붙는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유리막 코팅제도 마찬가지예요. 탈지를 했을 때는 뭔가 강력한 코팅제를 올릴 때 탈지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자주자주 왁스를 바꾸시는 분들은 뭐 또 이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팅제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되는 이런 제품들 이런 제품으로 갈아타실 때쯤 탈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알람 말 듣고 맨 처음에 시스템엑스도 발라보고 뭐 잭스왁스도 발라보고 그 다음 뭐 고체왁스도 발라보고 실론트도 발라보고 또 이제 반대로도 발라보고 새로운 것도 와서 막 바르고 했어요. 그러면은 코팅층은 있지만 겹겹이 예를 들어서 유리막 코팅층 1번 층 위에 이물질이 쌓이고 2번을 발랐을 때 그 사이에 이물질이 껴요. 묵은 때들이 껴요. 그 다음 2번도 살짝 꼈는데 3번을 또 바르고 4번을 바르고 이게 물론 코팅층이 아주 오래가지는 않지만 레이어링 할 때 주의점은 묵은 때들이 점점 먹는다는 거예요. 왁스에도 묵은 때가 나중에는 나오거든요. 뭐 햇빛에 녹아서 뭐가 없어져서 벌레똥이 묻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때쯤 한번 탈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때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지제보다는 묵은 때를 제거하는 용도니까 페인트 클렌저가 좋겠죠. 그러면 탈지제는 고체왁스 위주로 사용하시는 분들 쉽게 지우고서 번식팩 클렌저는 약간의 유분기가 남기 때문에 그걸 없애주는
기름기를 없애주는 찰찌제 그때 필요한 거예요. 너무 어렵나요? 어렵나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게 건식팩트를 사용하고 무조건 탈취제를 써야 된다. 아 그거 꼭 그렇진 않은데 그거에 맞는 조합들이 또 있어요. 팩트라고 그 다음 뭘 올려주면 그 유분기랑 잘 조합이 되는지도. 이것도 영상 왜 숙제를 내주니?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탈취제를 사용하시는 거는 좀 더 세차에 능숙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맨 처음 신차 출고 받자마자 유리막 코팅 돼 있고 아니면 본인이 새알람 영상 보고 셀프 유리막 코팅제를 올려놨으면 계속 레이어링돼서 보호층을 쌓아줄 거 아니에요. 이 감성도 보고 저 감성도 보고 저 비딩도 보고 계속 쌓아 올려주다가 한 6개월, 최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이물질 없이 잘 관리했다 가정하에 그때쯤 페인트 클렌저로 벗겨주시고 새로 입혀주시는 게 이제 묵은 때 벗기는 것과 탈취하고 새로운 단단한 코팅층을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탈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이 왁스를 지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왁스를 어떤 왁스끼리 조합을 하냐에 따라서 이 세차의 또 이 재미와 또 다른 이 감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재미를 좀 더 알아가고 싶으시면 이 탈취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셔가지고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차 문화가 좀 더 즐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쉽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해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새알람 홈페이지를 보다가 뭐 새알람 투표문 보다가 이거는 탈취 후에 꼭 사용해주세요 하는 이런 코팅제들이 있어요. 분명 상세 페이지를 읽다 보면은 탈취 후에 사용을 권장한다 아니면 어떤 제품들은 레이어링이 가능하다, 덧바르기가 가능하다라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 두 개를 나눠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 더 쉽게 작은 것일수록 탈취를 권장합니다. 보동치일수록 작고 작은 것일수록 그리고 작은 순서대로 크게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구매하시기 전에 꼭 그런 걸 알아보시고 구매하시면은 더 완벽한 코팅을 할 수가 있고 더 완벽한 보호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야, 역시 탈취나 선생님 맞으시네. 빠삭하다니까 내가 이게. 그래서 이 영상이 신차 구매하고 유리막 코팅을 받았는데 그 다음 코팅제를 지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면 나 왁스 새로 샀는데 지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시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세차 영상 방법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네.